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비핵화보다 빨리 진행시키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 진전보다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돼야 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resident Moon is in a difficult position because he's tried very hard to connect North-South reconciliation progress with denuclearization, but the North-South process is moving much faster than the denuclearization.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 경협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의견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eed to just come together on definitions, and then we would need to define what would be covered by an agreement. How would we define destruction or elimination? 전문가들은 또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 관계 진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